소장님. 네. 소장님 뒤에 엄청 큰 풍랑이 하나 있는데, 이야, 여기 마을의 보호소인가요? 그렇겠죠? 엄청 오래된 그늘이 아주 잘 드는 나무가 있네. 귀덩리 아주 작은 마을 옆에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귀덩리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쪽에 한림 쪽 가다 보면 귀덕은 꼭 거쳐야 되는 곳이죠? 일단 귀덩리는 네. 한림읍인데요. 네. 애월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월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한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시내권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여기예요. 여기 호박밭? 소장님이 넓은 땅이요? 네, 600평가량 되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마을 저 바로 옆에 뭐 네.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게다 있어서 개발하시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바다 조망이 나오진 않아도 한라산 조망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나오는 곳이네요. 그러게요. 여기 잠시만 아까도 살짝 둘러보긴 했는데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밭이랑 큰 건물들이 별로 없고 저 뒤로는 연립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연립주택도 건축이 가능한 도로 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장님, 여기 그러면 아직 전인 거죠? 네. 주소 이전 필수. 필수. 건축허가 받으시면 건축허가 받고 주소 이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는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걸 발급 받으려면 제주도에 주소가 있는 분만 현재는 발급이 가능해요. 단, 딱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농지를 이제 농지로 쓰지 않고 개발을 할 거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면, 그때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제주도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 안 하셔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승낙서요 받아야 되는 거죠 매도인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매도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끔 요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더 소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야. 그냥 전화해서 송 소장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리니까 송 소장에게 전화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까요? 여기 근데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분할해도 되겠다. 그죠, 소장님? 네, 분할하기도 좋은 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0평 정도로 해서 네. 4개 정도로 분할하면 전원주택 짓기도 딱 좋은 그런 토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분할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위치랑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한적한 동네라 요렇게 전원생활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꼭 전화 주셔 가지고 요거 한번 통으로 매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인들끼리 같이 매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앞에 발 앞에 상수도. 네.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다는 표시고요. 그렇죠. 전기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폭은 8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다. 가능한 그런 사용도가 굉장히 높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한 1m가량 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토지가 평평하게 돼 있어서 뭐더 이상의 작업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적한 곳이라 괜찮고요. 자, 그럼 우리 매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005제곱미터, 607평입니다. 지목 전입니다. 주소 이전하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라산 조망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도로 폭은 약 8m가량이 되겠고요. 전기하고 상수도 인근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귀덕 해안도로, 귀덕 리사무소, 귀덕 초등학교, 한림 읍내 모두 다 차로 5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여기는 협재해수욕장보다는 곽지해수욕장이 가깝습니다. 차로 8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요즘에 송 소장이 소개를 해드리는 건축이 가능한 괜찮은 면적의 토지들이 대부분 평당가가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제주도가 위기입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만이 답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잡으시는 게 답이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위기는 이라고까지만 쳐보시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위기는 기회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잘 매입을 해놓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위치한 멋진 토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